광주 서구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나섭니다. 서구는 지난 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보고회를 열어 한발 앞선 재난 대비와 행동계획 정착을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반복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에 나서는 한편 책임 담당자 운영을 비롯한 대응원칙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장마와 태풍을 대비해 방제시설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 폭염저감시설과 살수차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